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지금 영등포 일렉트로마트에서 스팀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상품을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니까 이게 굉장히 두꺼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무겁지도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뒤에 버튼들도 많아가지고 게임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임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터치가 돼가지고 이런 거 구동할 수 있고요. 자, 먼저 포탈2, 좀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팀덱을 해보고 느낀 게 일단은 이게 아날로그 스틱도 감도 괜찮고 여기 위에 뭐 이거 트리거 있죠? 이것도 키 괜찮고 만듦새는 좋아요. 그립감도 괜찮고 근데 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구동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스팀덱의 뭐 한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딩 같은 게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옛날 게임도 이 정도라면 최신 게임은 더 걸리지 않을까, 고사양 게임은 로딩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뜨거워요. 여기가 좀 뜨겁거든요. 고사양 게임 하면 엄청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게임 일단 실행했는데 야, 여기 확실히 뭔가 디스플레이만큼은 좀 괜찮습니다. 이게 화질이 쨍한 게 괜찮고 뭐 여기 밑에 있는 터치패드 같은 걸로 또 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아주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키 감도 좋고. 자, 어쨌든 여기 스팀 버튼 눌러가지고 또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데스, 이것도 유명한 게임이죠. 아주 재밌는 인디 게임인데 이런 게임을 실행시키는데도 사실 로딩이 좀 걸려요. 구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는 조금 실망입니다. 솔직히 좀 빠릿빠릿하게 실행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로딩이 걸린다는 거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 대비 아쉬워요. 뭐 이거의 스팀덱과 같은 기계의 한계일진 몰라도. 자, 어쨌든 하디스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 게임 구동은 됐는데 또 로딩이 계속 걸려요. 사실 로딩 계속 걸리는 거 좀 귀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품질 나쁘지 않고요. 이걸로 게임을 즐기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한데 이게 생각보다 무겁진 않아도 어쨌든 가벼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들고 하다 보면 팔이 조금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또 게임 즐긴 맛도 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 스팀 버튼을 눌러가지고 또 아까 실행했던 포탈2 있죠? 이걸 바로바로 또 옮겨갈 수 있더라고요. 마치 그 엑스박스의 퀵 리줌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게임을 한 번에 동시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스팀덱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영등포 가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